일본 토요타가 1월 31일 현재 시판 중인 자사의 모델 일부를 리콜한다. 리콜 사유는 에어백 제어 시스템의 가속도 센서나 압력 센서의 IC칩 제조 조건이 잘못되어 내부에 단선 혹은 오류가 발생될 확률이 높아 에어백 오작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주목할 점은 리콜 대상차에 한국에서 시판 중인 프리우스와 렉서스 RX와 NX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프리우스는 2015년 5월부터 12월에 생산된 모델과 렉서스는 2015년과 2016년에 생산된 모델에 해당된다. 토요타가 이번에 리콜하겠다고 밝힌 모델은 모두 13,254대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타카타, 에어백의 악몽이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국내에선 아직 토요타 자동차에 대한 리콜이 시작되지 않았다. 한편 토요타 자동차는 2017년 글로벌 생산량이 전년 대비 2.5% 증가한 146만 6,451대라고 밝히고 판매량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138만 5,889대를 달성했다고 자료를 배포했다.